IoT? 그냥 데이터 모으는 기술 아니야? 강력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는 물론 AI 기술과 만나 실시간으로 바로 활용하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진짜 IoT죠. 연결부터 운영까지 데이터의 진행화. 삼성 SDS 브라이틱스 IoT. 새로워진 브라이틱스 IoT는 클릭 한 번으로 대량의 디바이스 등록은 기본. 디바이스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도 문제 없어요. 아무리 방대한 양도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수집하니까 신속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은 IoT 환경에 최적화된 초경량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실. 산업 현장 곳곳에 수많은 디바이스가 있어도 엣지 컴퓨팅 기술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간 설치하니까 브라이틱스 AI와 같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바로 활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한 즉시 현장에서 분석하고 결과를 얻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지능형 서비스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강력한 IoT 플랫폼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규모 생산 라인에 10만 대가 넘는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제조 활동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작업자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식별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감지 센서 측정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우리 일상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죠.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서비스의 진행화를 추구합니다. IoT 통합 지능형 플랫폼 삼성 SDS 브라이틱스 IoT